더불어민주당의 도착 매국 행위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무제한 국력 낭비 운운하며 제1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언제는 야당 의견 존중하겠답시고 강제로 끝내지 않겠다고 하다가 필리버스터로 본인들의 추악한 민낯들이 드러나니 불과 100시간도 안 되어 힘으로 야당의 민주적 권리를 무참히 밟아버린 것입니다. 민주당이 강제 종료시켜야 할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밤을 새워 열변하는 야당의 합법적 견제가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도구로 사용하고 애국을 내세워 국민들까지 기만한 토착 매국노 윤미향부터 강제 제명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 할머니 생신도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한 채 당사자 없는 생일파티 열어 더불어 와인당 세러머니를 선보인 비상식과 위선이야말로 대한민국 최악의 국력 낭비이자 국가 망신입니다. 팔자 참 좋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시국 가운데 마음 졸이면서 연말 모임 취소하느라 급급한데 더불어 와인 마시고 더불어 위안부 할머니 팔아넘기고 더불어 사기치는 윤미향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 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무제한 국력 낭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어 이제 3차 대유행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K-방역으로 자화자찬한 것 외에는 지금까지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결국 방역과 민생을 챙기자면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시킨 김태년 원내대표의 입질이 또다시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확진자 1,000명 시대 가운데 지금의 청와대와 민주당의 유일한 관심사는 문재인 천세 집권입니다. 민주주의 합법적인 견제를 힘으로 무너뜨리고 코로나 삶 속 국민들의 절박한 일상은 전혀 관심 없이 그저 내년 4월 보궐선거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 백신, 치료제 보급, 완급 조절에만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1,000명 시대나 똑바로 관리하십시오. 임기 1,000일에 반도 안 남으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윤미향과 같은 희대의 사기꾼을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 두고 코로나 대응까지 실체 없이 정치 공학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니 참으로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토착 매국 세력에 의해 위태로워졌음을 실감합니다. 진정 나라를 위한 올바른 애국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한 정치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